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제가 근 2주 동안 대상포진을 앓아가지고 죄송스럽게도 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오늘부터는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편집을 하실 때 무료로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곰믹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월 23,000원 정도의 월정액을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보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료 프로그램도 괜찮은데요. 그 중에서도 곰믹스가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곰믹스 프로그램이 좋은 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워터마크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그 위에 그 자사에 워터마크가 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또 곰믹스 프로그램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에서 필요한 뭐 자르기나 그리고 자막 넣기, 음악 넣기, 효과 주기가 다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동영상 프로그램 곰믹스를 어떻게 다운을 받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곰믹스 프로그램은 초보자분이나 시니어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크롬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시고요. 검색에서 곰랩을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www.gomlab.com 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하시고 이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자, 여기에서 곰믹스라고 있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곰믹스하고 곰믹스 프로 두 가지가 있어요. 곰믹스 프로는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곰믹스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지금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PC 윈도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 이상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네요. 다운로드 누르세요. 설치를 눌러주시고 다음 동의함 다음 요거는 변경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 다음 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듬 이렇게 하시면 곰믹스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된 곰믹스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곰믹스를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닫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나 이미지, 또 템플릿까지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클립이나 필터, 영상 전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이곳은 재료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각종 재료들을 다 모아서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도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각종 재료들을 도마에 가져와 가지고 잘 예쁘게 다듬어서 이쪽으로 보내면 미리 보기, 완성된 요리를 보실 수 있는 곳이 좌측 상단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리를 만들 재료들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일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추가 누르시면은 소스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강의를 시작한 유튜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걸 가져오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가져오셨으면 드래그해서 미디어 소스로 쭉 끌어다가 탁 놓으시면은 그대로 들어가집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시키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 교육문화관에 이렇게 재생을 시키셔도 되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재생 일시 정지 유튜브 이걸 눌러서 재생을 시키다가 일시 정지 시킬 수도 있고
재생 중지를 시키시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가지 영상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영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도마가 부족하게 한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 클립을 또 길게 보실 수도 있는 게, 여기 왼쪽에 보시면 확대와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를 시키면 타임라인에 길게 돼 있어서 세밀한 편집이 가능하세요. 이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영상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더 세밀하게 쪼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축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기로 해서 이 타임라인에 한눈에 들어오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펼쳐 놓아 주는 게 여기 전체 보기예요. 전체 보기로 해서 한번 잘라 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을 왔다 갔다 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쯤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여기서 잘라 볼 거예요. 자르실 때는 이쪽에 자르기 보이시죠? 가위 모양, 가위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로 잘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 것을 버릴 거기 때문에 선택을, 앞쪽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휴지통 모양을 누르시면 되세요. 휴지통 모양을 눌러볼게요. 삭제. 자, 그러면 앞에 게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선을 여기 잘라낸 부분에다가 선택을 시키고 가위 자르기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가지 클립으로 갈라졌습니다. 빨간색 선을 이쪽에다가 놓으시고 자르기. 자, 그러면 잘라졌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딜리트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거는 없어졌을 거예요. 자, 없어졌는지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13차 시에 네. 네, 이렇게 중간에 좀 버벅대던 부분은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뒷부분을 또 잘라낼 거예요. 자르기 네, 하셨으면은 뒤쪽이 필요 없죠? 뒤쪽 선택이 돼 있으면 딜리트 키. 네, 이렇게 컷 편집을 마쳤고요.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눌러 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텍스트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죠. 텍스트 추가 눌러 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중간 맞추기를 할 거고요. 글씨체는 여기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팀원 문소리체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글씨 색은 하얀색으로 했고 텍스트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눈에 잘 띄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배경색으로는 검은색. 네, 검은색이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투명도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투명도를 50% 정도로 해서 하얀색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고요. 텍스트 그림자도 검은색으로, 그리고 그림자 두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림자 유형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림자는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하늘색으로 했고요. 여기서 글씨가 나타날 때 효과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서히 나타나기로 하겠습니다. 서서히 나타나기. 사라질 때도 서서히 사라지기로 하고요. 위치는 하단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 위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 그러면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 교육문화관의 여기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끝나고 나서 다른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말을
여기는 안녕하세요는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 길이를 줄이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 이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자, 빨간 선에 맞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T1이 있는데 그 밑에 다시 텍스트를 추가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활용됐던, 여기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텍스트 추가보다는 복사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 복사 보이시죠? 복사 누르시고, 복사 누르시면, 자, 다음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텍스트 수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에 적용.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에. 자, 이 상태에서 또 복사. 그리고 텍스트 수정. 그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자, 적용을 해볼까요? 네, 유튜브 교육을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틀렸죠? 내용이. 그러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텍스트 수정. 유튜브 교육을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적용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서 자막이 잘 들어갔는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에 유튜브 교육을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됐네요. 지금 보시면 글자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 효과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템플릿을 한번 볼게요. 템플릿 문 열기 기능하고 파티 배경 연결. 요 두 가지만 곰믹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곰믹스 프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문 열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문 열기 적용. 자, 여기 오버레이 클립에 요 부분 적용된 거 보이시죠?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자,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텍스트 부분을 입력을 하려고 하면 자, 텍스트 이미지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텍스트 수정 적용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에 유튜브 교육을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오버레이 클립에서 네, 여기 보시면 전체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동 및 확대 축소, 빗방울, 애니메이션, 여기 화려한 조명 요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 적용. 그러면 여기 오버레이 클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 20분 정도가 유튜브 예쁘죠? 채널을 개설하고 그리고 길이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를 길게 끝까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볼까요?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20분 정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왼쪽 클로즈업에서 전체 화면으로 적용. 준비를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필터도 가능합니다. 필터는 여기 필터를 선택하시면 얼굴이 조금 어둡지 않나요? 자, 필터로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세피아, 강조색, 핑크.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에 조금 더 밝아진 게 보이시죠?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재 영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현재 영상이라는 건 요 클립. 요 클립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영상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영상 전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가 영상 전환 효과를 준다고 하면은 자, 오른쪽으로 밀어내기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 자, 그래서 재생. 13차 시에 네, 이렇게 밀어내면서 영상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영상 전환은 첫 번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왜냐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을 이어주면서 전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영상은 효과가 적용이 안 돼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까 영상 전환은 첫 번째 위치한 미디어 소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자, 미디어 소스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파일 추가하셔서 제가 유튜브에서 받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배경음악을 가져오는 거는 제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가져오실 수 있는지 영상을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세요. 네, 가져와서 더블 클릭해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끌어다가 오디오에 갖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는 교육 영상은 유튜브. 지금 보시면 이 배경음악이 너무 커서 제가 하는 말들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오디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음량 조절 30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고 한번 다시 재생시켜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는 교육 영상은 음량을 조금 더 줄여볼게요. 2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의 그런데 음악이 너무 길죠? 이렇게 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줄여주시면 되세요. 쭉 끌어다가 음악을 줄이겠습니다.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편집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시면 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코딩으로 하면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로젝트 저장할게요. 누르시고, 자, 내 PC 문서에 곰믹스로 저장이 되네요. 곰믹스 프로그램 사용법, 파일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저장. 출력 설정에서 저는 풀 HD로 1920x1080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인코딩 시작. 파일 이름 곰믹스 프로그램 사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인코딩 시작 누르겠습니다. 인코딩 중이에요. 인코딩 완료. 인코딩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자, 폴더 한번 열어볼까요? 프로젝트 파일 곰믹스 프로그램 사용법이라고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또 MP4 파일로 곰믹스 프로그램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강릉교육문화관의 유튜브 교육을 하게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께서 20분 정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반기 강좌로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3차 시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지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7시부터 강의인데 지금 6시 32분이고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저장이 됐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곰믹스 프로그램 사용하기 참 쉽지 않나요? 이렇게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곰믹스를 활용해서 쉽게 동영상 편집하시고 유튜브에도 올려보시는 거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초보 유튜버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도 초보 유튜버에게 꼭 필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